안녕하세요. 이동하시려고 마음을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 까다로우셔, 신랑이. 무슨 뜻이요? 신랑이야. 네. 토끼띠. 토끼띠? 본인은? 양띠. 양띠? 아, 갑자기 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소리가 나와? 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눈물 날라 그래. 이혼했어요. 그죠? 이혼했죠.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 어? 한숨만 나와. 한숨을 내리시고 아리시고 그러네. 언니가 좀 자꾸 내 모르겠어. 나는 언니가 좀 측은하다. 미안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괜찮아. 그냥. 언니가 가슴이 여기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언니가 아프니까 내가 그걸 느끼겠죠. 우울한 게 있어서 한숨만 나와. 어쩌면 좋아. 언니도 죄송한 말이지만 나한테 좀 끼가 좀 있어. 그걸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실래요? 끼가 좀 있어서 나 같은 끼가 있다고. 끼만 있어요? 이는 불의가 있어요. 꿈꾸지 않으셨어? 많이 꿨어요. 많이 꿨죠? 이걸 누가 막 언니를 자꾸 막 흔들었어? 이걸 가자. 네? 할머니가 이걸 가자고 흔들었어. 그죠? 요새는 조용한데. 네. 요새는 조용해. 그전에는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네, 많이 힘들었어. 할머니가 이거를 자꾸. 성이 뭐예요? 김. 김, 그래요. 김씨요. 김의 김. 응, 김의 김씨요. 김의 김씨 할머니가 이 길 가자. 불쌍하다, 아가, 이래. 지금 그래요? 안 가고 싶지 않아, 본인. 네. 그죠? 안 가고 싶어. 갑자기 막 떨리. 응. 안 가고 싶지 않아, 그죠? 이 말은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이번. 오늘 이유 온 게 이거야. 네. 그죠? 이 길 가기 싫으니까. 본인은 모든 게 다 귀찮아. 모든 게 맞아. 다 핑계처럼 내고 싶고 진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팔자가 왜 이러냐고 울고 싶어. 울어 괜찮아. 울어 언니 울어도 괜찮아. 이런 데서 울지 어서 울어. 그냥 엉엉 소리 내고 울어도 돼. 어쩌면 좋냐. 아우 소리 끼쳐나 미치겠네. 오셔도 돼. 세상에. 아, 갑자기 목이. 물 한 잔 마셔. 아유, 어쩌면 좋냐. 응? 야, 눈물 닦아. 세상에. 이 길에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쬐지 않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언니가 이 길, 너무 이 고통을, 신의 고통을 받거든. 저 이미 왔다 갔어요. 여러 번 왔다 갔어. 여러 번 왔다 갔어. 이게 복받칠 거야. 이 소리만은 안 듣고 싶었는데. 그래, 그 소리만은 안 듣고 싶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보이니까 이 소리 안 해주고 싶은데. 자꾸 동자가 막내를 하고 본인 했지 그래. 할머니가 김씨 집안 할머니가 벼락 아주 벼락같이 치는 할머니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냐. 요새는 할머니랑 대화도 안 되고 할머니도 안 보이고 해서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 포기했겠지. 계속 이게 있어. 할머니가 느껴줄 때가 있고 안 느낄 때가 있어. 느낌으로만 줄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고. 한 5년 전에는 말문도 다 트였었거든요. 지금도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보일 텐데 본인이. 왜요? 그치? 밖에서도 보는데 본인 본인 무슨 띠야? 저 양띠. 그치? 그거 봐. 이거는 본인이 가기 싫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예전에 얘기해도 돼요?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씻김 구슬 한다고, 이제, 너무 막,
저 지금은 술 아예 안 먹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밖으로만 나가면 술 먹고 남자처럼 걸걸하고 욕하고 막 술을 먹어도 안 취하고 밖에만 나가고 싶고 막 이래서 아무튼 이래저래서 제가 혼자 막 뒤졌어요. 지금 오늘 온 것도 제가 맨날 뒤지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에서 씻긴 곳을 해야 된다고 조상이 뭐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도 다 나왔어요. 할머니까지 나오고 그럼 내가 여기서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고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딱 2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몸에 이게 다 나오고 집도 나와서 말 그대로 뭐 귀신 씌인 것처럼 빙이 된 사람처럼 딴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살다가 그때 제가 이제 이혼하자고 근데 그 이혼하자는 것도 남편이 진짜 착하거든요. 남편이 엄청 착해. 너무 착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기지를 못해. 네. 제 스스로가 근데 이제 딸도 걱정이고 딸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걱정되는 그 부분이야. 그 부분이야 지금. 걱정되는 부분 본인이 지금 이걸 이기잖아? 그럼 딸한테 내려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이야. 근데 딸한테는 절대 딸이 몇 살? 이제 중학생 1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 14살? 닭띠네? 네. 어쩌냐. 얘 걷잡을 수 없을 텐데. 어떡하냐. 얘 지금도 가끔 막 헛소리하고. 얘 지금 언니 막내를 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거부를 하니까 이 얘기에 지금 왕래를 하는데 그래서 딸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 예전 엄마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러면서 이혼했다가 이제 다시 온 지 지금 1년 됐는데 신랑이 이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고 있거든요. 신랑도 느낌이 있으니까 이 신랑도 보통은 넘거든. 착한데 엄청 착해. 근데 언니가 신의 고통을 받으니까 하는 소리야. 근데 이거는 지금 2년 됐다 그랬지, 눌렀다 그랬죠. 근데 이게 누르는 게 아니야. 딴 사람의 집 보내버리는 거야. 지금 딸의 집 간 거야. 딸의 집 왕래를 하고 있어, 지금 동자가. 할머니가 왕래를 하고. 근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나와, 나는. 웬만하면 내가 눌러주겠는데, 언니는 잠잠했다. 딸의 집 언니하고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답답해서 이런 점집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지금 1년 됐거든요. 아예 안 간지. 언니가 이런 점집에 안 간다고 이게 안 오는 게 아니야. 언니가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마찬가지야. 제자는 저도 교회도 다니고 절도 저도 교회도 다니고 지금 성당 다니고 있고 다 알거든요. 근데 안 가요. 안 돼요. 하늘에서 내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의지가 안 되고 이게 그리고 이게 언니가 이제 민년 눈에 보였다가 지금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언니 지금 말문 터졌어요. 지금 말문 터진다.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나올 거야 대충은. 안 그쵸? 하려고 노력하지. 나와. 근데 결국 또 딴 데 가서 일도 못해 힘들어서. 저 일도 안 하고 있어요. 힘들어서. 지쳤어요.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안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본인 뭘 하나 하면 힘들어. 그래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 요새는 이거 흉이 아니에요. 딸내미한테도 물어봤는데 엄마가 만약에 무당 팔자면 그럼 어떨 것 같아? 너무 의외로 엄마는 좋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의외였거든요. 아 엄마가 이혼도 해서 이제는 뭐 산전수전 네가 다 겪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딸내미가 의지태예요. 네 보통 속이 깊어요. 저를 좀 보다듬어 주는 스타일. 바뀌었어 엄마랑 딸내미랑. 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 한번 오고 나서 또 다시 갔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 길은 언니가 몸을 좀 거꾸지만 외로운 길이야. 오로지 할머니 할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살. 언니는 남자 보고 없어. 인간의 제 의지를 못해.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고 의지를 하셔야 돼. 예전에 이런데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그것도 정말 뭐에 쓰인 것처럼 누구를 만나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이런데 아는 분하고 이제 계속 있었는데 여기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한이 맺히니까 지금도 막 이렇게 떨리지 저한테 끼가 있다는 소리 들으면서부터 계속 막 떨리고 춥고 언니한테 추운 거는 어? 얘기해 줄게요. 온 신명이 올 때는 잡신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는 언니네 조상이 험한 조상도 많아. 험한 조상도 많고 진짜 누군 나가서 죽은 객사도 있고 막 많아. 그리고 애기 동자도 있어요. 애기 동자. 할머니가 딛고 댕기는 동자 원 동자가 있고 그래서 유산시킨 애기도 있어요. 오빠가. 유산시킨 애기 있다 그래. 그 애기들은 이제 보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시기가 눌렀다고 저도 우리 엄마가 수없이 눌렀어요. 근데도 그때 눌렀다고 분명히 갔다고 했는데 저는 느껴지지 또 와요. 또 와요. 이건 누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언니가 딱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결정을 하셔야 돼. 딸내미의 신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신을 받든지 이 길을 가든지 결정을 하셔야 돼. 이제는 때가 됐거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거죠? 예. 때가 됐거든. 아, 근데 제가 결정을 못 하겠어서. 거부하지 마세요. 이 길을 간다고 나쁘진 않아요. 오로지 앞만 보고 가셔. 이 길 가면 남편이랑도 연이 다 끊어질 것 같고. 안 끊어져요. 저는 우리 본신랑이에요. 언니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본신랑인데 우리가 내 가정 내가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 길 가면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요? 저는 거의 20년 됐죠. 오래되셨네. 네. 근데 내 가정 지키면서. 예. 네. 왜? 가정만 지켜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빌었거든. 내 가정 지켜가면서 이 길 열심히 가겠습니다 빌었거든. 빌면서 손님 오고 그게 원칙이거든. 내 가정 깨뜨려가면서 이 가정 붙여가지고 근데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 빌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식구들 다 합의시켜줘요. 신랑도 오히려 더 도와줘. 우리 아저씨는 발벗고 나서줘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 신랑도 엄청 착해. 본인이 이 길 간다라면 발벗고 나서줄 거야. 착하니까. 다 걷을 대로 걷었잖아. 본인. 예전에는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기했어. 결정을 하셔야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하면 말문까지 터져서 잘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을 잘 고르셔. 이거 또 이게 있어. 선녀님을 잘 만나셔야 돼. 응. 선녀님을 잘 만나서 이 길을 전식으로 가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끝까지 잘 가고 못 가고는 거기에 또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얘기할 수는 없어. 할머니 안 보이세요? 절대 그 길로 갈 것 같지만 보이세요? 가야 돼요? 저는 그걸 이 말 안 듣고 싶었는데 언니가 아무리 어떡하지? 언니가 아무리 눌러도 저도 다 해본 찌끄레기야. 그죠? 저도 말문 터져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눈물 날라고 그래. 나처럼 걷은 거였어. 하셔야지 어쩔 수 없어.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그러니까 내려시고 그대신다. 가슴이 너무 여기 아파. 여기가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떡하냐. 나는 됐었으면 난 제자들 안 내거든. 언니도 같은 사람 보면 벌써 내가 안쓰러워. 나도 이 길 가면서 고장을 많이 했거든. 본인이 미안한 말이지만 이 길 자꾸 어기잖아요. 딸내미의 집 물론 갈 테고 잘못하면 신랑 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결정하셔야 돼. 우긴다고 안 간다고만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어. 내가 웬만하면 내가 웬만하면 언니 눌러주겠는데 눌러주겠어. 그죠?
근데 제가 알아요 안 놀리는 거. 아유 본이고 봐 본인이 알잖아. 이미 벌써 본인은 말면 더 좋고 웬만한 거 본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야 되겠어요. 가. 이제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가셔. 나도 가슴이 여기 찢어져. 나도 언니처럼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 언니가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 그죠? 네. 언젠가는 내가 이걸 가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 거야. 그 언젠가 언젠가를 몰라서. 이제 때가 됐어요. 지금 저를 이렇게 찾아온 거 보니까 때가 됐단 뜻이에요. 저는 웬만한 제자들 말문 안 터지고 이 길 간다고 온다는 사람은 말문 터진 다음에 오세요. 난 저를 안 봤거든요. 먼저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힘들어서? 네. 근데 저는 돈 갖다 올려도 나는 내려줘요. 말문 터진 다음에 와 그래요. 저는. 그리고 또 건너면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절대 안 해줘요. 저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냐. 근데 예전에는 한동안은 진짜 엄청 다녔거든요. 네가 보나 봐라 이렇게 해서. 근데 먼저 제가 봐준 적도 있고 말 그대로 저도 그랬어요. 네, 아닌 가짜가 앉아있다고도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데는 절대 안 오려고. 그때 부산에서 그때도 할머니랑 다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운전을 제가 하고 온 게 아니라 할머니랑 얘기하면서 오는데 3시간 만에 왔어요.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이제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서 다 그 가짜 허주들 다 빼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술 먹고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진 것 같고 할머니도 안 느껴지고 나 이제 할머니가 나 이제 포기했나 보다. 그리고 요새는 머리 아픈 것도 없고 근데 여기 이제 온다고 얘기하고는 한 4일, 3, 4일부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느낌을 주시는 거지. 느낌을 주신 거고 언니가 그게 없어진 게 아니야. 딸내미같이 간 거야. 아 저한테 다른 말은 해줄 거 없으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언니는 답이 그건데 어떻게 해. 아,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지금 이거 보면서도 막 받아야 된다고 아, 거짓말일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런 생각. 근데 받아도 고생할 텐데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럴 거라고는. 뭔 신명만 어이 신명만 뚜렷하게 할머니만 뚜렷하게 본인이 딱 잡잖아? 고장 안 합니다. 잘 불려요. 그리고 선생님 내가 그랬잖아. 선생님을 줄 잘 잡으면 고장 안 한다고. 그때 이거 휘두를 때 완전 장난 아니었거든. 높은 신명이란 뜻이에요. 이 장본질이 세단 뜻이에요. 나도 역시 장본질이 세거든요. 예초부터 그냥 저도 탔으니까 애동 때부터.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야. 애골수야 또 본인이. 나도 또 애골수고 누가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우리 할머니가 이거야 뭐 이건 맞아. 누가 저걸 해도 난 이 길이야. 독불장군이라는 거는 이거야 하면 이 길로 가야 하는 성격이야.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야. 본인도 장군줄이 세고 대감줄이 세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선생님들 잡았다가는 본인 안 돼. 본인 못 끌어가요. 장원줄 딱 쓴 사람한테 딱 해잡고 딱 가야 돼. 저도 오로지 내가 이길 나도 술 한 마리씩 먹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제자들도 인터넷에 좀 잘 불려. 근데 딱 이거야 딱 했을 때는 원 신명만 딱딱 받아주면 본인 고생 안 합니다. 딱딱 신명 받아서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잘 불려. 근데 그거를 제자는 뚝심도 있어야 되고 마음 가지가 딱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거 신랑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이 사람 기절할 텐데 이제 1년 얌전히 지냈는데. 그쵸. 근데 심각하게 한번 붙잡고 얘기하세요. 신랑은 이제 신랑도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왜? 딸내미가 받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딸내미가 받는 거, 딸내미가 받는 게 좋아? 신랑이지 아예 얘기를 하세요. 어? 우리 신랑 불쌍해. 불쌍할 거 없어. 아니야.
언니가 더 불쌍한 거야. 신랑은 어? 언니 더 뒷받침해주고 저갈 거야. 언니가 얘기 못할 것 같으면 언니 신랑 데리고 오세요.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거부 안 할 거려. 그래요? 어떡하냐. 이럴라면 빨리빨리 하지. 진짜 진짜 가지. 나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는 때가 있어 언니. 고생을 다 하다 하다 가는 길이 길이야. 결국 밑바닥을 다 치고 가는 거야 원래. 나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오빠 셋 보냈어. 정말요? 어. 언니보다 더 했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다 가고 오빠 셋 보냈어. 6남매에서. 그래서 이 길 가는 거야. 나는 금전까지 밑바닥을 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일어선 거야. 그러니까 언니 안 늦었어. 안 늦었으니까 근데 딸내미 이 길 갈 거야? 아니잖아. 나도 우리 딸내미 이 길 가 막내를 해서 내가 얼른 간 거야. 어차피 나도 말문 터졌기 때문에. 언니도 어차피 말문 터졌잖아. 그치? 아직까지는 딸내미는 말문은 안 터졌어. 그죠? 그랬을 때 얼른 이 길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세요. 마음을 딱 결정을 하면 편해져. 나도 우리 신랑이 무지하게 반대했어요.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뒷받침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 언니가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신랑을 모시고 오세요. 내가 얘기해드릴게. 그리고 언니가 마음을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어. 여보 미안해. 나 이 길 가야 되겠어. 마음을 딱 먹어. 그리고 이럴 때는 데리고 오셔. 그러면 내가 못하면 얘기를 해드릴 테니. 연주 봐봐. 이 길 간다고 마음 먹고 날 찾아서 산에 댕기잖아? 언니 날아댕긴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응. 날아댕겨 언니. 기도 다닌다고 막 이런 글 보면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거. 응. 가야지 어쩔 수 없어.